여정연의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서울대 관정 도서관. 네,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관정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벽면에는 다국으로 각국의 명언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 주요 구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글귀는 라틴어입니다. Liber delicatio animae. 책들은 마음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 이탈리아로 바꿔보면 Libri la delizia del anima 가 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 토마스 제퍼슨관에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일본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요. 실리가 와레라 오 지유니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일본 국회 국립국회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The siempre imagine que el paraíso sea algún tipo de biblioteca. 나는 항상 천국은 도서관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글귀입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글귀입니다. Honor flies, kind price. 네, 노력이 없이는 대가도 없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영어 구문입니다.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으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글귀도 영어 문구입니다. Explore the world's knowledge. 세계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라는 글귀인데요. 영국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인데요. 프랑스로 되어 있습니다. Un jour, je vais me voler. 언젠가 나는 도약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같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Aut biam, inveniam, aut patiam. 이것을 현대 이탈리아로 바꾸면 Trovare un modo o fare uno. 길을 찾을 것이고 안 되면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도 유명한 말인데요. La victoire appartient au plus persévérant.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글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구도 있는데요.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네, 정의성 시인이 한 글귀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있는 그룹 스터디 룸에 있는 글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위한 쉽게 국어 배우기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